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캐크입니다. 어느덧 벌써 3월 중순입니다. 달달달달.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 잘 즐기고 계시죠잉? 저는 요즘 엘든링 하다 보니까 결코 건강하지 못한 멘탈이 박살나는 게임 라이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 암튼 오늘은 다음 달 4월에 출시 예정인 플스 신작 게임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신작들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싱그러운 봄날에 4월에 첫 포문을 열어줄 신작 게임은 바로 MLB 더 쇼 22입니다. 하! 이 빌어먹을 야구 게임은 역시나 이번에도 한글화를 패스해버리는군요. 으헉! 빡친다! 사실 MLB 시리즈는 플스, 엑박 등 콘솔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야구 게임 시리즈로 특히 이번 22에서는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가 되네요. 이번 작품에서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구단을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모드 그리고 선수를 직접 키워나갈 수 있는 로드 투 더 쇼 모드 또한 가상의 선수카드를 가지고 팀을 꾸려 경쟁하는 모드인 다이아몬드 다이네스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야구 게임 중에서는 뭐 단연코 최고인 게임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지만 이번에도 한글이 안 되는 건 아쉽네요. MLB 더 쇼 22는 4월 5일에 PS5, PS4, 스위치,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MVP 그리고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4일 얼리 액세스가 지원되어 4월 1일부터 미리 플레이하실 수 있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입니다. 오, 레고 시리즈의 새로운 타이틀이 등장을 하네요. 이번 게임 역시 액션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스타워즈 사가의 9개 영화를 모두 게임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레고 시리즈 타이틀입니다. 제다이, 시스, 반군, 현상공사냥꾼, 드로이드 등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은하계의 수백 명의 캐릭터들을 직접 플레이해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우주선들을 타고 은하계를 누비며 전투를 펼칠 수도 혹은 내륙에서 칼 들고 멋들어지게 적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네요. 특히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꽤 깔끔하고 정교한 그래픽과 PS5에서의 안정적인 60프레임이 게임을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는 4월 5일에 PS5, PS4, 스위치, PC,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바로 크로노 크로스 더 레디컬 드리머스 에디션입니다. 호, 이 게임은 전설의 고전 명작 JRPG 게임인 크로노 트리거의 후속적인 크로노 크로스의 리마스터 작품이네요. 크로노 트리거의 스토리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크로노 트리거를 재밌게 즐기신 분들에게는 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크로노 트리거가 시간여행을 해나가며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라면 크로노 크로스는 두세 개가 교체하는 평행세계 속에서 또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3D 모델의 HD와 캐릭터 일러스트 리파인, BGM 음질 향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리마스터링 되기는 했지만 사실 뭐 크게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글화도 안 해줘. 허허허. 크로노 크로스는 4월 7일에 PS4, 스위치, PC,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한글화만 해줬으면 그래도 구매 고민해봤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메탈 독스입니다. 제목이 매우 직관적인데요. 그냥 타이틀처럼 강아지가 기계와 장비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적을 물리치는 로그라이크형 액션 슈팅 게임이네요. 쿼터뷰 방식으로 게임이 펼쳐지며 기관총, 대포,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장착하시고 거대 전차, 코뿔소 로봇 등 다양한 적들을 박살내시면 됩니다. 이미 스팀에서는 얼리 액세스로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보셨는데요. 게임 자체는 나름 손맛도 있고 재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컨텐츠가 약간 부족하고 심심한 게임성에 아쉽다는 평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식 발매니까 상황 보면서 할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메탈 독스는 4월 8일에 PS4,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한글 지원도 되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로드 96입니다. 이 게임은 이미 스위치와 PC로는 발매가 되었던 게임으로 이번에 플스와 엑박으로 새롭게 이식되어 출시되는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1996년 여름 여러분은 끝도 없이 위험한 도로 여행 속으로 퐁당 빠져들게 됩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 여행을 하게 되는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얽혀있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비밀을 파헤쳐 나가게 되네요. 이제 이 위험하고 스릴 넘치는 모험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해나가시게 되는데요. 그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 사람들의 미래를 바꾸고 어쩌면 세상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름 스토리도 탄탄하고 BGM도 정말 훌륭해서 정말 재밌지만 아쉽게도 한국어 지원이 안 되네요. 좀 이런 스토리 게임들은 제발 한국어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드 96은 4월 14일에 PS5, PS4,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기기기기 검은망토의 수수께끼입니다. 고트 그래픽의 레트로 게임성이 제대로 쓰라인 액션 슈팅 게임이네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총 5명으로 늘어났으며 로컬 2인 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게임은 여러분들이 5명의 캐릭터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해 나가며 앞을 가로막는 요괴들을 무찔러 나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기기괴괴 시리즈를 잘 모르지만 뭔가 이런 고전 감성의 도트 그래픽의 추억이 그리워서 뭔가 출시되면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기기괴괴 검은방토의 수수께끼는 4월 21일에 PS4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아, PS4판 패키지는 일본에서만 발매 예정이며 그 외 국가에서는 다운로드 버전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요마와리3입니다. 이 게임은 어느 어린 소녀, 소년이 주인공인 게임으로 자신에게 걸려있는 저주를 풀기 위해 밤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피해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아 나가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밤길을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아이템과 귀신도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달라붙는 귀신도 떼어내면서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트레일러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BGM과 기묘한 분위기가 참으로 재밌는 게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게임 역시 매우 아쉽게도 한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 이번 달 한글 지원 안 되는 게임이 너무 많네요. 흥. 요마와리스는 4월 21일에 PS4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아직 국내 정발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간유2 하쿠마 코지로입니다. 여러분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어 무사시와 코지로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갈루지마 섬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는 전형적인 액션 플랫폼어 게임이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17세기 판타지 일본을 느껴볼 수 있고 카미라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전투 방식을 응용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플랫폼어 게임이니만큼 돌진, 2단 점프, 벽 점프 등의 기본기를 탄탄히 숙지해서 앞을 가로막는 다양한 적들을 때려부수고 사사키 코지로를 만나러 레스킬을 해보자고요. 간유2 하쿠마 코지로는 4월 21일에 PS4, 스위치, 엑스박스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한글 지원은 되지를 않지만 역시 이런 플랫폼어 게임은 엄청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이베이스볼 파워풀 프로야구입니다. 야구 게임으로는 꽤 인기가 많은 타이틀로 제발 이번에는 한글화를 해주길 바랬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한국어는 지원하지를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전작과의 차이를 잠깐만 둘러보자면 머리 모양이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으며 석세스, 파워패스, 연관라인 등의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낸 오리지널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파워파크 모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고 파워파크 모드에서는 전세계의 플레이어가 모이는 테마파크로 온라인 모드를 통해 다양한 도전을 펼쳐볼 수가 있네요. 정말 이 게임은 기대가 되지만 아직 한국 PSN에 등록될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베이스볼 파워풀 프로야구 2022는 4월 21일에 PS4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더 서펜트 로그입니다. 중세의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신비한 연금술사가 되어 왕국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연금술을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포션을 직접 제조하기도 연구하기도 해나가면서 저주받은 땅의 주민들을 구해주시면 되네요. 또한 여러분은 다양한 동물들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접 동물이든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변신하면서 게임을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으로 이 게임은 한국어 지원도 되니까 출시되면 한번 관심있게 살펴봐야겠네요. 더 서펜트 로그는 4월 26일에 PS5, 스위치, PC, 엑식, 엑시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신작 게임은 황혼의 잠든 마을입니다. 여러분은 유쿠무라는 한 소녀가 되어 비행선을 타고 세계를 횡단하는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이네요. 심부름을 하기 위해 어떤 마을에 도착한 유쿠무의 비행선이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고 여러분은 수리할 부품을 찾기 위해 마을을 탐험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주민인 이상한 고양이들과 함께 비밀을 파헤쳐 나가시면 되네요. 사실 다양한 퍼즐을 해결해 나가는 3D 플랫폼인 게임이라서 격렬한 전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 같습니다. 황혼의 잠든 마을은 4월 28일에 PS4, 스위치,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아, 아쉽게도 한글은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플스 4월 신작 게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딱 느껴지는 지금 심정으로는 그냥 4월에는 엘든링과 호포웨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추후에 할인하면 고민해보고 싶은 게임들은 몇몇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